자, 오늘 먼저 어떤 직업들을 진행할지 우리 깨드림 우리 카페에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깨드림이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명훈에게 자기가 현재 이제 못 깨는 보스들 이제 메리니 지원 컨텐츠 겸해서 보스 깨드림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명훈이 데리컨 시즌2 컨텐츠입니다. 명예훈장 공식 팬카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나오고요. 요번 3회차가 여러분들 6월달 3회차입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들 깨드림 목록입니다. 자, 우선은요, 야, 오늘 벌써 미하 일리용 조합이 나왔죠. 아, 오늘 치트키 써버렸습니다. 3회차는 레전드다. 그 다음에 이제 캐논슈터의 카벨룸 라인업부터 여러분들 벌써 가슴이 또 웅장해집니다. 네네. 232 미하일 갑시다. 자, 일단 로얄가드 여러분들, 재사용 대기시간이 6초거든요 상대방이 공격을 가드로 막으면 4초동안 무적이에요. 예. 이론상 잠자는 시간 빼고 다 무적이야. 와, 개새끼 키웠네. 우와, 정말 하고 싶다. 채팅에서 느껴지네요, 정말 하고 싶은게. 호시는 막는 방패가 간다? 어? 뭐야? 야, 버프 프리저를 안 갖고 오셨는데? 이거 안되겠다, 한 번도 안 죽어야겠다. 미하일 믿고 있는다. 자, 여기서 이제 되돌리 차지 한번 써주고, 자, 시그니트는 바닥을 조심하세요. 오케이, 미얼! 오, 로얄 가드 한번 발동. 자, 4초 무적 태어! 오케이, 가드 좋았습니다. 자, 클라우 솔라스로 한번 이제 로얄 가드 지속시간 1단계 한번 늘려주고. 야! 왜 죽어? 야, 잠깐만, 이거 왜 죽어? 이거 미얼 안 죽는다면서? 여러분, 누가 냐 이거 뻥쳤어, 이거. 오시는 막무, 방패가 간다. 자, 일단은 버프 사라졌고. 어, 왜 죽어버리지, 이거? 시프트 스킬 쓰세요, 이게 보스김. 아, 시프트 스킬이 보스기에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야, 나 잠깐만, 나 사냥개. 바로 버스칼 이제 극딜 가자. 극딜 여기서 가드. 오케이, 이제 3초에 난 간다. 가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면은 저주에 안 걸리죠, 무적이라. 와, 이거를 또. 오, 이게 미아리인가. 튼튼해. 쓰싹. 오, 좋아. 야, 요번에 이제 1인 타겟팅이 끄고 이제 버스칼로 우리 나머지 애들 좀 잡으러 갑시다. 우리 오, 백화 치우고요. 어, 윗점이 어? 아, 살짝. 오케이, 야, 일로와봐. 내 시간짜리 백화 치워. 치우고 먹고. 야, 백화 왜 이렇게 많아? 백화 너무 많은데?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사냥기 뭐야? 이거 백화 된다. 야, 진짜, 야, 이거 해봐야. 잠깐만, 나 빨리 나와야 돼. 자, 이거라도 먹어, 이거라도 한 칸, 두 칸. 오케이, 세 칸 먹어, 세 칸. 오케이, 제발 백화 치워. 오, 야, 슈발 지워. 야, 잠깐만. 야, 이거 진짜 다시 돌아왔어.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야, 로얄 가드 이렇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와, 스킬 이거 적폐네. 여기서 가드. 야, 이거 못 깨냐, 이거. 방금 들어왔는데 깨드림 이제 시작한 거죠. 아,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카파풀 해방 퀘스트고요, 여러분들. 와, 오케이, 4초 때 이번에 로얄 가드 좀 아꼈다가. 야! 야! 미아이! 진정한 시간이 초월자는 하우스 파플라투스였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자, 야! 뜨기다. 자, 1인 타겟에 이제 소울 레이즈 풀고. 빨리 먹어. 9시간 더 넣어. 야, 진짜, 에바야! 제발! 9시간! 부탁합니다! 9시간! 9시간, 4시간짜리 두 개. 와, 9시간짜리. 야, 50분! 아, 10분! 50분, 30분, 6초! 아! 나와! 제발! 와! 나이스! 와! 와! 야, 씨발! 와, 레전드. 제발. 자, 마지막은. 오, 잡았다. 야, 잡았습니다. 오. 아, 카오스 파플라더스 해방 퀘스트 성공. 자, 미아일 탈출 갑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당연히 로얄 좋겠죠. 로얄을 묵혀가지고 2년 뒤에 형님 로얄 떡상하면은, 네, 그거 팔아가지고 나중에 스펙업해서 미아일 1위 만드세요. 나중에 이 10만원이 100만원이 또 되기를 기억에 가다. 어, 뭐야, 수라벨 아니야? 이야, 수라벨 하나 신발. 오케이, 좋아요. 자, 꿈꾸는 소라 나올거야. 꿈꾸는 소라. 자, 무기 물빛 노을 나이스. 이사 기억이 가는 나이스. 민트 사탄 마리케 물빛 노을 나이스. 썸머리 노을 뭐야, 이건 적폐인데. 물빛 노을 뭐야, 치오리 핑크. 자, 2개. 마지막 한개는 45개 까서 총 이제 9개가 나왔습니다. 와, 이것도 미아일 힘내라고 이렇게 또 줘버리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5년 뒤 2700억 축하드립니다. 레전드네요. 자, 우리 미열 다음엔 뭐다? 일리움이다. 252 일리움이십니다. 와, 어째서 왜 아크, 왜 하이데프에서 우드네프로, 어째서. 주얼셋이 현재 눈으로 보이는 건 4만이잖아요? 근데 3배 반피를 12분 정도면 깐다고 하네요. 이거 이러면 5차 스킬 이동기로 받은 그게 나오지. 어? 딱 걸렸다 일리움. 점프하고 여기서 변신. 자, 갑시다. 오케이. 반대로 왔어. 자, 1페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조져주면 되고요. 레이저 삐용.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바로 롱기노스 존. 와, 무적기가 그래도 3개가 있어요. 네. 딜 충분 진짜. 마약 씨한테 진짜 12분 반피 3패 반피 같다는 게 맞네. 어. 와, 딜 좋네. 이번 신호차만 좋은가 봐도 날아오르겠다. 야, 놀리냐 누구? 일리움? 타타타타타. 야, 12분 반피 여러분 일단은 입증 완료. 오. 야, 일리움 보스전 리얼 재밌는데. 오, 잠깐만요. 아, 스턴 이렇게 쳐맞아. 야, 깨야 된다 이거. 데카 1이다. 어, 제발. 아! 이럴 수가. 아, 다 깼는데 진짜. 와, 아쉽네요. 딜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 킥만 하네. 그리고 재밌어 보스컨 자체가.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 내가지고 깨드림 이거 AS 서비스 한번 갈까요? 일단은 여건 AS로 들어가는 거로. 신남이 템 조금씩 물려주면서 여건이 좀 각인데요 여러분들. 일단 일리움 여러분들 바로 일단 야코 들어갑니다. 225레벨 진격 캐롤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와우. 오, 1.2고 방무만 좀 충족되면은 충분히 깰 것 같아요. 여기서 바인드 한번 더 걸고 따블로. 오케이. 몽키. 와우, 좋아 재밌다. 카벨룸 이거 재밌네. 뛰어. 오케이. 야, 뒤로. 야, 씨, 뒤로 갔는데 이거 후딜 있네. 아, 여기도 스킬 후딜 있어. 레즈링크 형님? 설마 사면 깨드림. 아니 설마 카우스 벨룸인데. 씨발. 잠깐만요. 깨드림이 아니라 뚝배기 깨드림이잖아. 와, 제발. 아, 지금까지 깨드림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니야. 자, 보여줄게 여러분들. 카우스벨론 모데카 갑니다. 어, 출발. 오, 카우스벨론 모데카 갑니다. 진짜 지금부터 모데카 갑니다. 하다닷 빵. 하다닷 뒤로. 그렇죠. 모데카 모길도스에 갑니다. 야, 카우스벨론이 나를 모데카 솔플하면 어떡해. 데카 1을 깎이면은 본주님한테 지금 여러분들 10만원 지원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해. 자, 이제 개파킹 갈게요 여러분들. 오! 자, 도망. 어, 아! ICBM! 저도 맞길래요. 겁나가 어렵네요. 카벨이 어렵나요? 카벨이 더 어렵네요. 와, 전국이 카벨 격수분들 존경합니다. 야! 진짜 죽어. 와, 이런 뿌싱패키. 이거 이런 띠마. 아, 나 블랙 큐브 2셋으로 엠블렘 레전드 부터 가자. 근데 엄마 이런 사람도 프로 게이머라. 조용히 해. 프로 게이머 해도 되겠다. 자, 갑니다. 레전드리. 이게 레전드다. 이 게임이 레전드다. 엠블렘 몰빵 솔직히 10만원이면 등급을 한번 해야 된다. 5개 안에 갑니다. 오, 나이스. 자, 힘 9% 세팩업 나이스 개이득이고요. 10만원의 힘 9% 개계자들이. 와우. 갑니다. 이거는 등급을 솔직히 가져야 된다. 야, 개새끼들아. 진짜 이거 지원해드리면서 20만원인데 아무것도 못한 건 처음이야. 야,
죽여버려. ICBM 마무리. 명운트 카드 등질 3트로 예상함. 현실 카드 3트. 260 우리 크로스버 A 비숍이고요. 아, 제가 알기로 이분이 여러분들 치레가 이제 이렇게 좀 터트리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비숍 하드소 솔플 도전입니다. 자, 도어로 극딜 한번 박아주고요. 가자 극딜. 오 뭐야 방금 봐. 야 리브라 내리네 이거. 그냥 죽이자. 되게 완료했고요. 아 주인분 만족하십니까? 좋습니다. 특이한 최근 카오스 자쿵을. 자 레벨 216 제로시고요. 아 여러분들 못 믿어보세요. 제 제로를 지금 의심하신다고. 주 능력치는 만인데? 만이면 깨지 않나 여러분들? 10만원 일단 블랙큐브 다 한번 해볼게요. 유니크 015포 이렇게 해서 10만원 유니크 딱 00으로 올라갑니다. 약간 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연계 도중에 플래시 어소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버스 스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 2단 점프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버텝을 아래로 찍어 내리면서 착지를 하는 거지. 본전이 나중에 한번 또 꼭 깨보시길 바라고. 마지막 쉐 블루오빠. 야 카오스 제품 최초 저지 빠. 아 나이스 카킹 컷. 236 스톰으로 여러분들 일단 플래그 준비하겠습니다. 전선 최초 플래그 하면서 노말데미안 트라이고. 오케이. 피해. 자 여기서 놓고 마우스로 까짝까짝. 좋았어. 2차 빌보드 2차지 않고 하이하이 플래그 갑시다. 오케이 플래그 갑시다. 자 플래그 입장 갑니다. 일단 입장해 놓고 여기서 먼저 극딜 넣어. 이제 안티 매직씩 깔고 가자. 이제 플래그 가자. 오케이 플래그 갔다 와. 플래그 갔다 와. 오케이 1등 해야 돼. 일단 여기서 제가 왼쪽 공지. 오케이 한번 조금 피하고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자 가자. 야 씨발 총매다. 아 좀 죽어. 일단 죽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케이. 뭐야 나 왜 3등이지? 저 사람 어떻게 1등했냐? 일단 3등 좋았어. 저 3등 오케이 좋았습니다. 3등 다시 이제 데미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이스 인피니티. 오케이 나 버닝스로 다 기다렸는데. 진짜 자 죽어 좀 죽어 이 자식아. 빨리 나 가야돼 죽어. 가자. 아 비비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제 깨드림 종료.